당구는 두뇌를 사용하는 지적인 경기이며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이다. 집중력 향상, 두뇌 운동 등의 장점이 아주 많은 훌륭한 생활체육인 당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한국에 당구가 들어온 지 언 100여 년. 초창기 귀족 스포츠로 시작해서 이후 당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제 당구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당당히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또한 뛰어난 당구 인프라와 운동 효과는 누구나 당구를 통하여 건강과 사교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하면 또 당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요즘에는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여성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구의 규칙과 또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당구 입문 3년 만에 사구 1000점을 갖춘 한국 당구계의 카리스마. 2002 부산 아시안게임 3쿠션 금메달리스트. 당국 3쿠션의 미래를 걸맞은 황태자, 황득기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당구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당구가 그래도 또 스포츠인 만큼 우리 건강에 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신건강에 우선 좋고요. 치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경기를 했을 때 네. 3km 정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뭐 여성분들 딴 데 가서 힘 안 빼셔도 되겠네요. 네. 이것만 오늘 잘 배워놓으시면 뭐 살 빼는 데 지장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안 쓰던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스트레칭 효과에 참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신 집중에 스트레칭까지. 네. 그래서 요즘엔 여성분들도 많이 치시고 네. 청소년분들, 뭐 어른분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된 것 같아요. 당구장에 가면요, 네. 이 큐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네. 되어 있는데 제 게 아닌 이상 고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선 큐를 한자로 고릅니다. 네. 골라서 큐의 중심 부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한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앞이 쏠리거나 뒤로 쏠렸을 경우에는 그 큐는 조금 안 좋은 큐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큐의 중심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큐는 3쿠션 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우스용 큐하고는 좀 틀린데요. 아, 이게 또 중간이 네.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네. 지금 위쪽 거를 상대라고 그러고 상대. 네, 밑쪽 거를 하대라고 그럽니다. 아. 이 두 가지를 조립을 해서 하나의 큐가 되는 거군요. 네, 하나의 큐가 되는데 큐는 일반적으로 1m40에서 1m42cm 정도가 가장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요걸 팁이라고 그러거든요. 팁? 네, 이 가죽을 이용을 해서 공을 치는 건데 이 팁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둥근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도 원이기 때문에 맞는 부위가 적어지겠죠. 팁이 둥글면 둥글수록 회전을 줄 때 더 잘 미끄러지지가 않고 정확한 당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 많이 보는군요, 사람들이. 네. 초보자들이 큐를 선택할 때는 팁 모양이 둥근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묘한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좋다. 큐는 곧으며 팁 부분이 잘 손질되어 있는 것으로 이음새 부분이 꽉 조여 있으면서 가벼운 듯한 느낌의 것이 알맞다. 초크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바르는 게 좋다. 이 기본이죠? 이게 네 개가. 네. 와,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전 전혀 몰라서요. 네. 본인의 공을 수고. 아, 이 하얀 공이요? 네. 1접고, 2접고, 수고, 상대방. 아, 근데 요즘 저는 이 자세가 네. 영 이게 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자세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리포터 분께서는 좀 뭔가 좀 엉거주춤한 어정비죠? 네, 그런 자세인데 네. 자, 우선 일반적인 큐를 이렇게 잡고 네. 자연스럽게 일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오른발을 약간 45도 각도로 위치한 다음 왼발을 직선에서 한 발 정도 왼쪽으로 가주십니다. 네. 그리고 왼팔을 쭉 뻗어서 내 코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브릿지와 일자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코랑요? 이렇게? 네.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큐의 중심 부위에서 그립을 잡을 때 한 뼘 정도 뒤를 잡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그립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뼘. 이렇게요. 그립을 잡을 때는 달걀을 쥐듯이 가볍게 잡는 게 요령이다.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초보자의 경우 1개월 정도 꾸준히 자세 연습을 하도록 한다. 정확하고 멋진 샷은 자세와 스트로크에 의해 결정된다. 스트로크는 굽혀진 팔꿈치를 정점으로 정확하게 시계추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의 모양, 즉 스탠스는 일반적인 스탠더드 스탠스. 공의 배치가 편안할 때 쓰는 오픈 스탠스. 먼 거리 공이나 강한 스트로크를 취하는 사이드 스탠스가 있다. 네, 자세는 참 좋으신데 지금 리포터 분께서는 이 큐거리 브릿지가 상당히 안 좋으시니까 좀 알려주시죠. 네, 브릿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릿지는 큐의 방향을 정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궁금공의 당점을 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서도 견고한 브릿지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우선 큐거리를 잡아주는 이 왼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큐거리를 지금처럼 현재 이렇게 바닥에 두어보세요.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시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고리가 만들어지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를 해줄 때 가장 편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가 가장 좋은 최고의 이상적인 브릿지죠. 공이 코너에 붙었을 경우는 당구대 끝을 최대한 활용하여 브릿지를 잡으며 쿠션에 가까이 붙은 공의 경우는 쿠션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브릿지를 잡도록 한다. 오버브릿지는 수구 가까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오픈브릿지는 공에 낮은 당점을 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과거 당구공은 상하 제품이었으나 현재는 패널 수지로 만든 고급 플라스틱 공을 공인구로 사용하고 있다. 아까 이제 좀 자세도 배워봤으니까 제대로 좀 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쳐야 될까요? 당구는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께에 따라서 진로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두께라고 하면은 맞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죠? 네. 맞는 폭? 일반적으로 평범한 이렇게 공이 위치해 있을 때의 두께. 이게 공식처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의 4분의 2 두께를 때리면 현재 1족구를 때려서 2족구로 갈 수 있는 진행 방향이 됩니다. 큐선이 1족구의 정중앙, 중앙선이 이 끝선하고 만나면 반이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밀어주세요. 잘 치셨습니다. 깔끔하게 맞네요. 네. 지금같이 똑같은 유형인데 초보자들이 이런 공이 나왔을 때 공이 멀게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오른손을 밀어주셔야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구는 이 탄성이기 때문에 그 탄성의 효과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죠. 중간 정도의 힘으로 공의 중심 당점을 쳤을 때 정면 치기를 제외하고 목적구와 수구 분리각의 합은 90도가 된다. 수구의 중심을 당점으로 목적구를 정면으로 가격하면 수구와 목적구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4분의 3 두께는 공 중심을 통과한 Q라인이 목적구의 4분의 1 라인을 겨냥했을 때 2분의 1 두께는 공 중심을 통과한 Q라인이 목적구 테두리 옆선을 겨냥하도록 맞추는 두께. 목적구 테두리 옆선 바깥으로 4분의 1이 떨어져 있는 지점을 쳤을 때는 4분의 1 두께이다. 얇게. 얇게라는 뜻은 결국은 수구로 일적구를 가격을 하면서 비껴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선 두께를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지볼을 그리는 겁니다. 네. 내 수구로 일적구의 이미지볼을 그려서 네. 진행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 두께에다가 내 수구를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두께의 방법입니다. 브라보. 네. 얇게 치기는 목적구 옆에 가상의 공을 상상하며 그 공의 중심과 일치시켜 치도록 한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의 두께도 가능하죠. 그래요? 자, 장애물을 빼놓고 일적구의 일적구와 이적구의 거리를 좁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좁혔을 경우 네. 현재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진 거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장애물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공의 탄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과감한 샷을 이용을 해야 내 수구에도 탄력이 받고 두께의 확실한 진로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잘 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를 설정을 해서 쳐주면 훨씬 더 이거는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 자세와 네. 두께를 배워보셨는데 당구에서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당점입니다. 당점이요? 네. 내 수구가 회전을 먹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회전을 안 먹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끌어치기를 한다든지 밀어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당점이라고 합니다. 규로 공을 치는 점을 당점이라 하는데 공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0% 정도의 부분은 초보자의 경우 미스샷을 할 우려가 크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점은 공의 진로와 회전에 큰 영향을 준다. 중심 당점을 치면 공은 일직선으로 진행해 쿠션을 맞고 원위치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공이 회전을 주고 치면 쿠션을 맞은 공은 회전 방향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 또한 회전 정도에 따라 그 각이 커짐을 볼 수 있다. 큐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중심의 위 당점을 치면 공은 진행 방향으로 전진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밀어치기를 하여 목적구를 가격하면 수구에 맞은 목적구는 전진하게 되며 수구도 또한 목적구를 쫓아가듯 전진한다. 정확하게 중심을 겨냥하여 치게 되면 공은 바로 회전하지 않고 일정 동안은 당구대 바닥을 미끄러지면서 나아가다가 진행 방향으로 회전한다. 중심치기의 경우 수구가 미끄러지는 순간이라면
공은 정지하게 되고 전진 회전 구간이라면 목적구를 따라 전진한다. 공의 중심 아래 부분인 끌어치기 당점을 치면 공은 무회전 구간을 지나 역회전하며 이후 무회전과 전진 회전을 하게 된다. 이때 수구가 역회전의 힘을 상실하기 전에 목적구에 맞으면 수구는 역회전하고 목적구만 전진하게 된다. 중심 당점을 쳐서 회전 없이 공을 가격하면 공은 두 개의 목적구 사이를 일직선으로 통과한다. 그러나 회전 당점을 주게 되면 공은 목적구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목적구에 맞게 된다. 이는 회전을 주는 당점으로 공을 치게 되면 생기는 물리적 현상으로 스쿼트라고 하는데 똑같이 목적구 사이를 겨냥하였더라도 회전 당점을 치게 되면 스쿼트 현상에 의하여 회전을 주는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편차가 발생한다. 쿠션을 이용하지 않고 두 개의 목적구를 직접 치는 것을 캐럼샷이라고 하는데 공이 삼각형 모양으로 늘어서 있을 때 다양한 각도의 샷이 가능하며 가장 쉬운 형태의 공이다. 이렇게 공이 위치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쳐요? 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 공의 탄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맞히는 밀어치기 타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밀어치기 시에는 큐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을 주고 가격을 할 때 너무 상단을 가격을 할 경우에는 큐 미스가 날 원인이 크고요. 지금처럼 당점을 내려서 중상 가벼운 스트로크로 큐를 최대한 많이 뺐다가 밀어치기는 끌어치기보다 적용 범위가 적다. 보통 얇게 치기 어려운 경우에 밀어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면 두께에서 미세한 조정의 차이를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처음 큐를 잡는 분도 맞출 수는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내 수구를 컨트롤을 해서 1족구를 가격을 해서 2족구를 끌어치는 방법인데요. 끌어치기는 수구의 중심 아래를 쳐서 공이 역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제1목적구를 맞고 수구가 제2목적구에 되돌아와서 맞는 타구법이다. 끌어치기의 기본은 수구의 중심 아래를 쳐서 목적구의 중심을 맞춘 후 수구가 똑바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예, 특히 초보자분들이 끌어치기를 사용을 하시다가 끌질 못하시고 끊어치기 샷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샷을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처럼 절대 뒤로 역회전을 이용해서 끌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를 가볍게 밀어치기 하듯이 큐를 쭉 밀어만 주면 자연스럽게 역회전이 먹어서 내 수구는 뒤로 오게끔 돼 있죠. 초보자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공을 배치하고 제2 목적구 위치를 변경하며 연습한다. 끌어치기를 할 때는 브릿지를 낮게 하고 부드럽고 경쾌한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치도록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먼 거리에 있을 때에 초보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치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큐의 스피드만 약간 살려서 가격을 하신다라는 느낌만 갖고 끌어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내 수구로 네.
노인글릿이 회전을 전혀 안 주고 쿠션을 가격을 했을 때는 네. 입사각과 반사각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각만 만들어지면 반사각으로 이렇게 와서 이 족구가 맞게 되어 있죠. 공이 회전을 주지 않고 샷을 했을 때 공이 쿠션을 향해 가는 각도와 나오는 각도는 같다. 이는 공의 운동 방향에 대한 중심축이 쿠션에 맞고 나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 당점, 회전에 의해 반사각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주었을 때는 좀 오른쪽 방향 그렇죠. 이렇게 중심과 중심의 중심을 가격을 하면 일족구를 맞출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굳이 회전을 안 주고 그냥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전을 안 주고 쳐야 모든 공을 훨씬 더 쉽게 칠 수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 관계로 이 중앙을 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 회전을 주고 때릴 수가 있죠. 그러네요. 여기 중앙과 중앙의 중앙을 때리시면 회전을 주고 쿠션을 가격할 때는 회전의 정도에 따라 반사각이 변화함을 유의하도록 네, 아주 한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원리만 제대로 알고 네. 치게 되면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기초에서 조금 더 열심히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초보자들은요 네. 쿠션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큐로 X선을 그려서 줘보실래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나는 중심 부분. 그 부분을 이 부위가 응 쿠션을 맞출 수 있는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 목적구가 위치한 쿠션 포인트와 제2 목적구가 위치한 쿠션 포인트를 서로 반대의 공의 X선자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그 점이 위치한 쿠션의 포인트가 내 공이 제일 목적구를 맞춘 후 가야 하는 포인트이다. 결국 X선법은 목적구 사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점을 찾는 것이다. 똑같은 방법이지만 네. 미러법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곳과 이곳의 두께, 네. 거리, 네. 여기의 두께, 거리, 네. 이곳과 일족구와 위치하고 있는 선의 연결선이 바로 원쿠션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미러법은 쿠션에 커다란 거울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2목적구가 거울에 비춰지는 상상을 하여 제2목적구와 쿠션과 떨어진 거리만큼 테이블 반대편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러법에 의한 쿠션 계산법은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므로 꼭 숙지하도록 한다. 입사각 반사각의 개념과 원쿠션 계산법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의 배치이다. 제2목적구가 멀리 있지만 수구의 진행 방향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자. 이 중앙 부위를 맞추면 이렇게 와서 맞지 않습니까? 네. 이 적구가 이렇게 연결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도를 재서 그대로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와서 맞게 됩니다. 원쿠션 치기는 직접 치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목적구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등 꼭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다. 걸어치기는 우선 쿠션을 향해 샷을 한 후 제1목적구에 가볍게 스치는 느낌으로 맞고 나서 제2목적구에 맞히는 타구법이다. 키스샷은 제1목적구가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 이를 쿠션 대신 이용하는 타구법이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끌어치기의 두께 겨냥법을 적용해야 하며 쿠션 대신 단단한 제1목적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두께와 당점이 중요하다. 원쿠션을 배우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투쿠션을 한번 배워보시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의 부담은 버리시고
원 쿠션, 투 쿠션을 이용해서 맞추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포인트와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 맞으면 6곡지점에 맞고 6곡지점에 맞으면 6곡지점에 맞고 이게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요선이거든요. 네, 요선과 수구와 일적구와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때려주면 되겠네요. 맞춰주면 투쿠션으로 가서 맞는 거죠. 자세와 브릿지를 정확히 잡아주시고 부드럽게 정확하게 떨어지죠? 내 수구가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볼을 여기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투 쿠션 치기는 짧은 쿠션과 긴 쿠션 등 두 개의 쿠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2쿠션에서 제3쿠션으로 진행 방향 역시 당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당점의 변화에 따른 수구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쿠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N 학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본인의 수구의 수가 코너는 50이라고 도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 2적구가 20선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시스템인데요. 50에서 20을 뺀 나머지 30이라는 숫자를 가격을 하면 20선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당구대에 표시되어 있는 포인트에 의존하여 3쿠션의 진로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는 원리를 기초한 것인데 각 시스템마다 일정한 숫자를 당구대 포인트에 정하고 숫자를 가감하여 겨누어야 할 목표점을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포인트에 있는 목적구를 50포인트에 위치한 수구로 친다고 할 때는 50에서 10을 뺀 40포인트의 제2쿠션을 가격하면 된다.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는 모두 정확하다. 인사이드 앵글 샷에서는 큐를 편하게 쥐고 놓아주는 듯한 샷을 해야 쉽게 득점할 수 있다. 수구에 회전을 주지 않고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하여 수구를 유도한 경우이다. 아웃사이드 앵글샷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응용하는 것으로 제1 목적구의 위치와 수구의 위치에 따라 당점과 타법이 달라지게 된다. 당점을 약간 아래로 하여 샷을 한 후 큐를 빠르게 잡아주어야 한다. 그림과 같은 형태는 각을 조립하듯 수구가 빠르게 긴 쿠션을 횡단하며 3쿠션을 성공시키는 샷의 형태이다. 날카롭고 빠르게 큐를 뻗어주는 스트로크를 구사하여야 한다. 그림과 같은 형태는 부드럽고 날카롭게 큐를 뻗어주는 스트로크를 구사하여야 한다. 수구와 목적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수구의 진행선에 곡선이 그려져 실패할 수 있다. 캐럼은 4구 경기와 3쿠션 경기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당구라면 캐럼을 연상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다. 당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테크닉이 경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당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초를 익힐 수 있는 경기이다. 우선 이제 사구 경기는 본인의 수구로 빨간 공을 두 개를 맞췄을 때 득점하는 방법인데요. 네. 사구 경기는 수구로 두 개의 목적골을 맞히는 경기로 공식 대회에선 두 사람만이 경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너 명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초구의 배치는 쿠션의 2포인트를 기준으로 제1 목적골을 풋 스팟에, 제2 목적골은 헤드 스팟에, 수구는 제2 목적골의 좌우에 위치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뱅킹은 맞은편 쿠션을 맞추고 돌아온 공이 쿠션 가까이에 멈추는 쪽이 선공이다. 초구의 배치는 경기 시작 시 항상 마주치게 되는 형태이며 경기 중에도 자주 대하게 되므로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수구와 제1 목적구의 진로에 유의하여야 하며 초구 공격 시 수구와 제1 목적구가 키스 아웃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1득점이 되는 거예요. 벌써 1득점을 하고 네. 보통 사구 경기 시 65.5mm의 공을 사용하는데 국제 규격인 61.5mm의 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식으로 안 맞았을 경우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죠. 3분의 1 두께를 편안하게 뱅킹하듯이 밀어주세요. 네. 아, 멋쟁이입니다. 잘 치셨습니다. 한 개의 공도 맞히지 못하거나 상대방 공을 맞힌 경우 나이스. 두 번치기나 양발이 모두 바닥에서 떨어지면 파울이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모아치기란 수구와 목적구를 한 곳에 모아서 대량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쉬운 공일 때도 다음 공을 내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공을 만들 수 있고 당구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사구 경기의 종료는 자신의 점수를 다 치고 마지막으로 3 쿠션을 쳐야 한다. 네. 야, 진짜 이게 마지막까지 진짜 정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치매방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아니라 네. 뭐 인내력에 아주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3 쿠션은 수구가 제2 목적구에 맞기 전 반드시 3번 이상 쿠션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다. 점프볼, 두 번 치기, 공을 건드리는 행위, 공을 미는 행위, 샷을 할 때 양발이 떨어진 경우는 파울로 인정해서 공격권이 넘어간다. 당구를 두뇌 경기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공의 물리적 운동을 계산해서 치지 않으면 득점을 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그린 이미지대로 공을 움직이는 두뇌 스포츠이자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가 바로 당구이다. 캐럼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는 포켓볼 경기. 큐의 인생을 걸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 최강을 꿈꾸는 포켓볼 당구 국가대표 박은지. 한국 포켓볼의 세장을 열겠다는 박은지 선수와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구나 뭐 3구 요 정도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포켓볼을 많이 친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은 나인볼, 포켓볼 이 정도로 정말 주 종목을 이루고 있고요. 정말 많이 치고 계세요. 그래요?
포켓볼하면 또 이 당구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구대를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포켓 당구대는요, 쓰리쿠션 당구대와 달리 6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목적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무조건 그냥 당구대로 놔두면 되나요? 네.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켓볼 경기 방식은 8볼, 9볼, 애니콜 등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초보 샷을 할 때 내공을 놓는 헤드 스팟, 레크시 기준점이 되는 풋스팟 등은 반드시 주지하도록 한다. 포켓볼 당구공은 플라스틱 재질에 무지개 색깔을 넣어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가 붙여진 목적구와 한 개의 흰색 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1번에서 8번까지는 단색으로 9번에서 15번까지는 띠가 둘러져 있다. 포켓볼에 사용되는 큐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게임 중에 주로 사용하는 메인 큐, 브레이크 시 사용하는 브레이크 큐, 장애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점프 큐, 그리고 브릿지가 불편한 경우에 사용하는 메커니컬 브릿지가 있다. 자, 이제 이 큐대를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포켓볼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켓볼은 이제 경기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경기하기 바로 할 때요. 공을 깨야 되는데 그 깨기 전에 예. 하는 행위가 레크라고 공을 쌓는 행위를 레크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섬세하게 이렇게 붙이는데 네. 여기 세 개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꼭지점 부분이? 네, 여기 끝에 붙어 있어야 공이 잘 깨지고 공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길이 있어요. 아, 이것도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경기에 들어가기에 공을 분산시키는 스트로크를 브레이크 샷이라 한다. 쿠션을 먼저 맞추고 목적구를 맞추는 샷을 킥샷. 목적구가 쿠션에 맞고 포켓에 들어가도록 하는 샷을 뱅크샷. 목적구를 먼저 맞추어 그 목적구가 다른 목적구를 맞춰 포켓에 들어가게 하는 컨비네이션 샷. 스크래치는 공격 시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는 것이다. 포켓볼에서 런아웃은 초구부터 시작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공을 포켓시켜 이기는 것을 말한다. 아, 가장 기본적인 게 이미지 볼이라고요. 예? 넣고자 하시는 적구의 뒤에 가상의 이미지에 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상상을? 예, 네. 상상의 이미지 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구를 이제 이미지 볼의 정 가운데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얘가 없다고 쳤을 때?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쯤에 가운데. 이미지 볼은 넣고자 하는 목적구와 포켓의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곳에 가상의 볼을 놓고 수구로 그 중심을 때리는 방법이다. 이미지 볼은 포켓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다. 오, 야, 또 쏠았어요. 소질이 좀 있죠? 네. 이미지 볼은 목적구의 진로를 예상한 다음 수구로 목적구를 어느 정도 두께로 맞출지를 정하는 것이다. 것 같고 이쪽은 또 8번이라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요 네. 수구로
이 먼저 4번을 치고 난 후에 수구가 6번을 치는 거죠. 아, 진짜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맞고 수구가 저쪽까지 가는 그쵸, 그쵸. 이미지를 그려야 되니까요. 제1목적구를 먼저 맞춘 다음 수구가 제2목적구에 부딪혀 제2목적구를 포켓에 넣는 방법을 캐럼샷이라고 한다. 귤을 30도 이상 대각선으로 세워 수구를 찍듯이 내리쳐서 수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목적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점프샷이라고 한다. 이때 당점은 중심 또는 위를 겨냥한다. 점프샷은 전용 점프큐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큐의 길이는 105cm 이상이어야 한다. 목적구가 방해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경우 커브샷을 사용하는데 귀의 뒷부분을 약간 세워 약간의 맛의 효과를 가미하도록 한다. 야, 그러고 보니까요, 이 포켓볼은요, 4구 경기나 3쿠션에서 많이 하는 그 좌우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조금씩은 주고 치는데요. 많이 주게 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볼, 즉 두께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사용해요. 이 볼의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원하는 색깔들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아니, 규칙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항상 8번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번을 앞에다 놓는데 주로 이제 1번을 안 놓으셔도 돼요. 근데 뭐 3번을 앞에다 놔도 되고 7번을 놔도 되는데 예의상 이제 밝은 색이니까 치기 편하시라고 놓는 거고요. 아. 여기 테두리가 예.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엇갈리게 이렇게 아. 엇갈리게 놓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이것도 또한 무늬가 엇갈리게. 네, 무늬도 또한 여기도 세로도 엇갈리게. 아. 이렇게. 이렇게. A볼은 흰 공과 15개의 목적구를 가지고 진행하며 한 선수는 1에서 7번 공을 다른 선수는 9에서 15번 공을 포켓시키는 경기다. 최종적으로 8번 볼을 포켓시킨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된다. 아, 꼭 굳이요. 네. 여기 2포인트 라인 안 하셔도 돼요. 이 2포인트 아, 기준으로 안에 이만큼 넓이에 언니가 원하시는 자리에 놓으셔서 치셔도 돼요. 놓으셔도 되나요? 네. 넣은 거는 내비두고요. 예. 이거를 꺼내서 치게 되는데 이게 좀 룰이 있는데요. 예. 이 2포인트 여기 밖에 있는 것만 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공들이 몇 개 여기 위에 올라오면요. 이 라인에 있는 그거는 못 치는 거죠. 네, 14번을 저 코너에다 넣겠습니다. 11번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넣으신다면서요? 어머, 어떡하니. 콜샷을 하셔야 돼요. 콜샷이요? 예. 어디에 넣겠다고 이제 하시면 돼요. 말을 하시는 거죠? 예, 말을 하시는 거죠. 오. 그렇게. 안 하면은 경기 규칙이 일반? 콜샷을 할 때 세세한 것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단 브레이크는 콜샷이 아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넣을 위치에 포켓 공을 넣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세이프티를 선언하겠습니다. 아, 도대체 그 세이프티는 뭔가요? 세이프티는 이제 즉 수비라고 하는 건데요. 콜샷 하기 전처럼, 그 콜샷 할 때처럼 예? 세이프티를 외치는 거죠. 치기 전에. 아, 그럼 수비를 저 하겠다. 지금 수비하겠습니다. 예. 하고 외치는 게 바로 세이프티군요. 예. 그럼 칠 수 없는 상황에는 수비로도 가능한 거네요. 예. 세이프티 샷은 나인볼에는 없는 A볼만의 독특한 규칙이다. 2번은 저 가운데다가 넣겠습니다. 선수는 합법적으로 공을 넣는데 실패할 때까지 샷을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공이 들어갔다 다시 나올 경우는 못 넣은 걸로 인정한다. 어, 이럴 경우 파울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이걸 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이것도 안 맞고 지금 이것도 쿠션에 닿지 않은 상태는 파울이에요. 야, 이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으니 이제 아무나 놓고 치면 되는 건가요? 예. 오. 볼인 핸드는
수구를 원하는 곳에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번을 두고 1번을 저기다 넣겠습니다. 예. 아우 좋네. 제가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6번은 저기다 넣겠습니다. 예. 모든 포켓볼 게임에서 수구, 즉 흰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어떤 공이든 테이블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이 멈추기 전에 치는 경우, 공을 칠 때 양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는 파울이다. 이건 뭔가? 아, 이거 파울입니다. 오, 많이. 8번이 들어갈 걸 염두해 두시고. 포켓볼을 잘 하려면 우선 내가 원하는 공을 포켓에 잘 넣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공을 계속해서 넣기 위해서는 수구를 다음 공을 하기에 좋은 위치로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포지션이라고 한다. 오, 어떡해. 모든 자기 그룹에 공을 넣은 후에는 8번 공을 넣어야 하며 이 경우 1세트를 득점한 것이다. 자, 어렵지만 8볼 경기를 다 배워봤으니까 예. 이제는 9볼 경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린가요? 10번부터 15번까지의 공을 빼고 9개만 가지고 치는 거죠. 아, 그야말로 9볼만 갖고 예. 치는 볼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배열 방법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 아, 배열은 이제 1번은 항상 앞에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 9번만 있어주고 나머지 공을 에어 쌓아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나인볼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포켓볼 경기이며 에잇볼보다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편하고 즐기기 쉬운 경기이다. 그럼 이거는 브레이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이것도 항상 같이 1번을 네? 보고 정확하게 가운데만 치면 이제 공이 퍼지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인볼 브레이크 시에는 1번 공을 맞추어 4개의 목적공이 반드시 쿠션에 닿아야 한다. 파울. 왜요? 네, 1번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1번 아닌 8번인가 4번인가를 맞춰서. 아, 그게 또 1번을 항상 맞춰야 돼요? 네, 1번을 항상 맞춰야 돼요. 만일 한 샷에서 여러 개의 파울이 동시에 발생해도 하나의 파울로 간주한다. 이야. 그럼 여기서는 콜샷이 없는 건가요? 네, 콜샷은 이제 나인볼에는 없고요. 대신 이제 순서대로만 치시면 돼요. 어떤 순서요? 낮은 순서대로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아, 1, 2, 3, 4, 5 예. 순서, 숫자 순서대로요? 예. 어머. 지금도 또 파울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파울이? 예. 파울을 이거는 그렇죠. 또 8볼과 같이 예. 맞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 또 파울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대가 그냥 마음껏 네, 또 하고 싶은 위치에 놓고 네. 파울이 발생할 경우 파울로 들어간 공은 9번 공을 제외하고 꺼내지 않으며 모든 샷에서 먼저 맞춰야 하는 공은 가장 낮은 숫자가 적힌 공이다. 합법적인 샷을 한 후 어떤 공이든 포켓되었을 경우 파울이 아니라면 계속 샷을 할 수 있고 이때 들어간 공이 9번 공이라면 경기에 이기게 된다. 브레이크 직후에 샷을 하는 선수는 푸시 아웃을 할 수 있다.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이렇게 공이 안 보였을 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1번을 쳐야 되는데 4번에 가려가지고 공이 안 보일 때. 네, 이럴 때 푸시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푸시 아웃. 브레이크 이후에 한 번만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 그 이후에는 안 되는 네, 거고? 그 이후에는 절대 안 되고요. 오. 지금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요. 예. 이럴 때는 이제 파울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쿠션이 안 닿아도 되고요. 지금 이것도 파울입니다. 또 파울이? 예. 오! 아, 지금 투 파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파울을 하시면. 만일 합법적 샷 없이 3연속 파울을 하게 되면 경기에 지게 된다. 아, 이번에는 애니콜로 마지막 게임인데요.
정말 정말 많이 쉽고요. 그래요? 초보자들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임이에요. 아, 초보자? 네.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쌓는 거는 아무거나 막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 특별한 룰이 없고요. 아까 A4라고 9번은 1번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애니콜은 이 맨 밑줄 가운데가 여기에 가 있어요. 애니콜 경기는 2005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든 경기로 쉽고 역전이 자주 일어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이다. 여기 꼭 1번 안 맞춰도 되고요. 여기 다른 공을 맞추셔도 파울이 아니에요. 아, 브레이크를 할 때? 네. 여기서는 이제 콜샷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14번. 애니콜은 A폴 경기와 마찬가지로 콜샷 경기이다. 애니콜 경기는 순서 없이 아무 공이나 포켓시키며 공 한 개당 무조건 1점이다. 또한 콜샷한 공과 함께 다른 공이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한다. 콜샷을 하지 않은 공만 들어갔을 경우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권이 넘어간다. 점수는 사전에 서로의 약속으로 정해진 점수를 먼저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오! 점수를 얼마큼 놓고 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치는 거죠. 아, 그러면 오늘 게임은 뭐 100점이면은 100점을. 네, 100점을. 될 주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이길 때까지 계속 치는 거죠. 이게 정말 역전이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그게 또 이게 의미가 있네요. 고도의 집중력과 예측력이 필요하고 유연하면서도 순간적인 파워를 요구하는 포켓볼. 포켓볼은 당구의 초보자도 쉽게 규칙을 배워서 즐길 수 있는 경기로 우리나라도 점차 포켓볼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당구는 시작하는 그날부터 즐거움과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이다. 네, 예절로 시작해서 예절로 끝나는 당구. 네, 오늘 당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당구지만요. 우리가 몰랐었던 운동 효과와 또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당구하면은 또 남자들만의 운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당구를 즐기고 계시고요. 또 많은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취미생활만 갖지 마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